안녕하세요. 프리트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옥상에서 영상을 찍어보네요. 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 갖고 살만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더운 때약볕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옥상에 올라오면 완전히 바람 불고 아주 많이 많이 선선해져서 시원한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라울, 저에게는 이게 라울이 둘다 대풍이죠. 둘다 목대를 이렇게 형상해가면서 잘 크고 있는데, 여름 동안에 많이 요 아이들이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이고 여름 동안에 물을 많이 못 줬잖아요. 라울이 여름에 약하니까. 그래서 요 아이들을 오늘 물을 한번 제 방식대로 줘보겠습니다. 요 라울이 위에서 물을 주면은 물을 잘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저명간수로 해줄 건데, 요게 이제 또 롱분이라서 저명간수로 뭐 한두 시간 해줘서는 효과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롱분인 요 아이들이 이 물이 요까지 차올라올 때까지 차올라오면 표시가 나잖아요.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흥건히 젖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저명간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영양제를 뿌려줄 겁니다. 네, 제가 그럼 지금부터 저명간수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요 아이들을 물을 3분의 2 정도 담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조금 이게 롱분이라서 아주 기다란 그런 이제 통이 없기 때문에 반 정도 이상씩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가을이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살살 불고 이렇게 온도가 딱 적정 온도일 때 오히려 병충해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여름 동안 잘 견뎌줬으니까 가을에도 병충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물에다가 제가 2애맥을 요번에 다시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지난번에 샀던 2애맥은 다 썼거든요. 이제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건 활성 2애원액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발효를 안 시켜도 그냥 바로 쓸수 있는 거예요. 발효시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로 쓸수 있는 이런 것도 편하더라고요. 2애원액을 또 한두 꽁씩 여기다가 타줘요. 양쪽에다가. 네. 이렇게 한두 꽁씩 타줍니다. 살균도 되고, 그리고 이게 또 2애맥이 영양까지도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요거를 쟤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저명간수를 해줄 겁니다. 요 아이들이, 라울 아이들이 물 흡수를 빨리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통통하지 못하고 쭈글쭈글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 가을에는 통통하고 예쁘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명간수로 2, 3일 정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는요, 제가 요 쌀뜨물 있잖아요. 쌀뜨물을 받아왔어요. 쌀뜨물에다가 2애맥 반 뚜껑 정도씩 타겠습니다. 2애맥 뚜껑으로 반 뚜껑씩 여기다 타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타서 요것도 영양도 되고, 또 2애맥으로 살균제도 되고, 그리고 양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요 쌀뜨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네, 쌀뜨물 부어줘요. 듬뿍 부어주고, 요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포맣게 자라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좀 통통하고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요 하이 아토닉도 줘봤는데요. 요거는 이미 뿌리가 내린 그런 아이들이라 그런지 영양을 잘안 먹더라고요. 요 상태에서 거의 크지를 않아요. 요것도 이렇게 쌀뜨물로 한번 이렇게 접습니다. 듬뿍
꾹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라울에다가 쌀뜨물과 EM 액을 섞은 요 물로 한 2, 3일간 이렇게 푹 담가 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바람도 슬슬 불고 해서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30도 이상 올라갈 일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어저께 불로 30도 이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른 다육이들도 물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을에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물 줄 때 쌀뜨물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라울한테 준 것처럼 이렇게 영양을 줄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가을에 더욱 색감도 예쁘게 물들고 통통하고 예쁘게 잘 크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라울 아주 이쁘고 통통하고 영양가 있게 키우는 방법. 요 라울은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도 솔솔 나요. 향기도 솔솔 날고 다육이 매니아 분들께 아주 인기가 좋은 라울. 요렇게 저면간수하고 EM액과 쌀뜨물을 줘서 아주 영양가 있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바람도 살살 부는 가을날 행복한 불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